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하고 그런 거를 항상 지키려고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놓은 기준에 선을 넣어보면 그걸 참지 못하는 그런 양면성을 좀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고요. 배우 이선균 씨 그 마약 내사 관련해서 좀 소속사 입장 들려고 왔거든요. 따로 입장 언제 되시고 이런 건지일까요? 아, 네네. 지금 확인을 해서. 다른 분들은 혹시 경찰 관련해서 좀 내사나 좀 조사받으시고 있나요? 없어요. 하는 중. 마약 대사 톱스타는 이선균, 금요일 뉴스 탑10은요. 어제 오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 영화 배우의 마약 스캔들 얘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배우, 그러니까 이선균 씨 측에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게 이선균 씨 소속사 측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됐던 어제 오늘 유명 영화배우가 이선균 씨를 소속사 측에서도 인정을 한 거네요. 네, 지금 마약 투약 혐의로 이 내사 상태인 톱스타 배우가 있다는 소식이 어제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이게 누구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수속사 측에서 오늘 그 혐의로 피내사자, 그러니까 내사를 받는 사람이 이선균 씨가 맞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냄으로써 그 예. 피내사자가 이선균 배우라는 사실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일단 입장문을 좀 분석을 해보면 마약 투약을 했다 아니다라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그리고 앞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지금 정식 수사 단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입건 전 조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약 혐의가 있는지 아닌지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로 전환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선균 씨가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이 조사를 받고 있는 그 피내사자가 된 건지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아마 이 정도로 이 소속사에서 입장을 밝혔 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별개로 지금 수속사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이 관련자 마약 공급 체계에게 이선균 씨가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정확하게 어떤 공갈과 협박을 당했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압박감, 심리적 압박감을 줘서 3억을 건넨 사실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예. 별개로 또 허위사실 유포나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지금 투약자를 통해서 수사를 타고 올라가는 일반적인 마약 수사와 조금 다르게 이게 인천경찰청에서 마약 공급책이 마약을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를 하고 이 관련자들, 공급책을 잡아서 수사를 하던 중에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이 마약이 들어갔다라는 정황을 포착을 하고 예. 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불러서 수사를 하던 와중에 이선균 씨와 연결 고리가 포착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하나 더 정리하자면 일단은 내사 단계, 그러니까 입건 전, 형사사건 시작 전에 지금 경찰이 실제로 이선균 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좀 더 판단해야 되고 이선균 씨 측도 그 혐의에 대해서 아직 시인을 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그러게 지금 이선균 씨 한 명만 연루된 사건이 아니라 모두 8명이 투약 정황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데 근데 허준 변호사님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마약 공급 체계에게 이선균 씨가 공갈과 협박을 당해서 뭐 말 그대로 3억을 뜯겼다 뭐 이런 얘기를 소수사 측이 밝혔다면 어쨌든 이 마약 스캔들과 이선균 씨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시인한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 이게 조사가 그러니까 내사 단계, 그러니까 수사가 개시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속사 입장문을 보면 이선균 씨가 마약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은 또 분명해 보이고 예. 그 마약 조직과 관련해서 마약과 관련해서 뭔가 공갈 협박을 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당하게 어떤 압박을 느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
사실이고 실제로 거기에 이 두려움을 느껴서 돈을 지금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이성균 씨가 뭐 본인이 억울하다라든가 아니면 했다라든가 이렇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갈 협박의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가 이 사건의 경위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마약 투약 여부와는 일단 조금 접어두더라도 마약 공급책에게 거액의 3억 원을 건넸다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도 한번 잘 짚고 가야 돼요. 이성규 씨 좀 잘 알려진 유명 배우, 실제로 맞습니다. 유명 배우인데 뭐 여기 그의 작품 활동들이 쭉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지만 이성규 씨 가장 최근까지도 작품 활동을 좀 했었잖아요. 지금 이번 주말 알려지기로는 이번 주말에 드라마 첫 예, 촬영 일정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뭐 연예계나 또 개봉 예정작들인 영화들 그리고 후반 작업만 남겨놓은 영화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금 연예계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예. 주연으로 지금 다 이렇게 촬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통편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이 부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성규 씨 2001년 MBC 시트콤 연인들로 TV 무대에 데뷔를 했고 잘 알려진 것처럼 드라마 파스타 나의 아저씨에서도 주연급 배우로 활동을 했고 주연으로 실제로 촬영을 했고 그쵸.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인 기생충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주연 배우로 활동해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알려진 배우예요. 바로 저 영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게 된 것이고 지금 직전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관련자들이 모두 8명 정도로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중에 마약 전과가 있는 가수 지망생이라든가 재벌 3세의 이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잠시만요.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연예계 종사자도 있고 재벌가 3세